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여행 컨텐츠를 접어두고 여행 외에도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뭐 재밌었던 썰이나 사회의 불편한 점들, 정보 공유 등등 그냥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하나씩 풀어보면 어떨까 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의 첫 주제는 조금의 무거운 얘기입니다. 바로 셀럽들의 강연. 그 중에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라고 아주 쉽게 말하는 강연자들에 대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TV나 인터넷 영상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수많은 인생 강연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고 싶은 일 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쓸모없는 경험은 없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중들에게 이 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강연들 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강연 시작하면 처음에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하면서 거기에 뒷받침될 만한 자기의 인생 스토리를 쫙 펼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진짜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가?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겠어 뭐 하면서 사직서를 쓰고 뭐 이렇게 저렇게 산전수전 겪다가 지금 보니 이 위치까지 와있다, 성공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인생 멘토가 되겠답시고 마이크를 잡은 양반들이 자기는 성공했다고 그게 정답인 마냥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몇천 몇백씩 받으면서요. 가는데 순서 없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 믿고 하고 싶은 거 하다가 100살까지 길바닥 거지로 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책임지실 겁니까? 뭐 연예인, 뭐 작가, 기업 대표 등등 그렇게 강연하는 분들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결코 그 사람들이 싫어서 저격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하고 싶은 일 쫓아서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인생 짧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참 좋은 말이죠. 장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일단 후회가 없어지죠. 세계 배낭여행, 뭐 직업, 직종 변경, 뭐 젊었을 때 분명 해볼만 합니다. 견문도 넓어지고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또 찾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죠. 적당히 하고 싶은 거 하면 뭐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그 강연을 보고 사회생활도 안 해본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아, 나도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 하면서 한순간에 학교를 그만두려 할 수도 있고,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장이 하루아침에 사직서를 쓰고 사업을 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때려치우고 하고 싶은 사업하면 성공합니까? 확신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처럼 공부를 잘한다거나 뭔가 일반 사람들에게 없는 특별한 내세울 만한 능력이 있다거나 운이 좋다거나 집이 유복하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강연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어느 정도 집안 형편이 다 괜찮은 사람들이더만요. 그 사람들 가족들에게 도움 하나 안 받고 성공했다고 하지만 당신들은 실패해도 안전하지 않습니까? 돌아갈 곳 있지 않습니까? 도와줄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난 기초생활 수급자, 학자금 대출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취준생, 공장에서 밤낮으로 땀 흘려본 돈으로 겨우 한 달 한 달 가족들 먹여 살리는 가장들 앞에서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사실 강연자분들도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란 말은 아닐 수 있겠죠. 자기 상황에 맞게 작은 새로움부터 실천해봐라 그런 의도로 말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저처럼 그 쉽게 뱉는 한마디에 불만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반대로 솔깃해서 당장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건 직업 쪽에 적용시키는 분들이 많죠. 아, 회사 승진도 안 되고 윗대가리들 똥꼬도 빨아야 되고 스트레스 어마어마한데 이참에 내가 하고 싶은 장사나 한번 해볼까, 친구가 돈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나도 저거나 한번 해볼까. 근데 그 하고 싶어 하던 분야에 이미 날고 기는 사람 쫙 깔려 있을 확률이 태반입니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잘해야 되죠. 그 일이 좋아함을 넘어서 거기에 진짜 미칠 자신이 없으면 쉽게 결정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냥 적당히 좋아하는 일이다 싶으면 그냥 어느 정도 스트레스 받고 회사에 다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 한다고 마냥 행복한 건 또 아니잖아요. 제 주위에도 하고 싶은 걸 너무 크게 잡았다가 인생 하락세 걷는 분들 꽤 많습니다. 후회는 안 한다 하면서 눈에 눈물 맺힌 사람 여럿 봤습니다. 잘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성공한 사람만 강연합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강연 못합니다. 과연 일반 사람들 중 하고 싶은 것만 쫓다가 성공한 사람이 많을까요? 실패한 사람이 많을까요? 끝으로 강연자분들, 자신이 살아온 파란만장한 인생 스토리만 쫙 풀어줘도 듣는 청중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야 된다, 이런 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한테만 하시고, 대중을 상대로 강연을 하실 때는 이제 그런 무책임한 말은 제발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대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